누구시죠? 아, 저 설운도입니다. 설렁탕이요? 설운도. 울릉도요? 설운도. 동남쪽이요? 설운도. 백길 따라요? 설운도. 이백리요? 설운도. 뭐야 이 양반 뭐 하시는 분이야? 아, 근데 잠깐만 옷 스타일 보니까 형 어? 아 그래. 야 장르 보니까 딱 나오네. 나오지. 아이돌이구나 오늘. 야, 아이돌이네. 나 들었어 이번에 하이브에서 방시혁이. 어이구 어쩌 스텝 보소. 이야. 맞네. 아이돌 출신이네 센터네. 아 센터야 약간 차우는 느낌. 어이구. 어떻게 선배님 서른도 선배님 아니야. 아, 몰라 TV란 봐가지고. 야, 아, 답답하다 답답해. 아 지금 장난치는 거야? 예? 장난치는 거냐고. 아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지금 저 선배를 불러놓고 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서른도라고 지금 여덟 번 이야기를 했어. 내가 자꾸 뭐 울릉도를 찾고 독도를 찾고 왜 그래? 어? 저희가 사실 많은 짓들이야 이거. 아 저희가 어? 선배님 저희가 준비한 게 사실 요 몰래 카메라입니다. 내가 예 죄송합니다. 이런 짓들 하지 마라고 그랬지. 어? 이 많은 짓거리야.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예, 나 기분 굉장히 불쾌하거든. 너가 죽이 연장자가 누구야? 예? 연장자 나이 누가 제일 많은 사람 누구야? 아 코빅에서는 사실 영일형이 제일 영일형. 너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자네가 이게 제일 연장자인가? 예. 근데 후배들 훈련 교육을 이것밖에 못 시켰어? 초대 손님, 이 선배들 초대해놓기 뭐 하는 짓거리야? 엎드려. 엎드리라고. 그럼 여기 엎드리지, 저쪽 엎드릴래? 엎드려. 기분 나빠? 내가 자네한테 왜 이런 줄 알아? 어? 저기 한번 봐봐. 원래 카메라야. 야. 야. 원래 카메라야. 야, 가지고 논다. 들어가시오. 맛있다. 야, 맛있어. 확실히 가지고 논다. 촘촘하다, 촘촘해. 아. 야, 저형 쫄았다, 쫄았어. 허벅지 아까 막 이렇게 꽉 만지더라고, 손으로. 야, 경영 보시 못한다. 어, 재밌네. 아, 재밌죠? 아, 네. 뭐, 이래서 하는 거예요. 야, 울릉도 씨가 아주 그냥 쭉쭉 뭐 잘 치고 나가네. 아, 그럼. 어. 아. 형, 뭐, 기분 좋은데 뭐 노래 하나 만져드리자. 아, 그렇지. 어, 좋지, 좋지. 아, 우리 몰카 성공했는데, 그, 혹시 아까 뭐. 유명한 거. 유명한 곡 뭐 있죠? 다 함께 차차차. 아, 야. 그거 혹시 한번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지. 아, 감사합니다. 아, 야, 들어보자.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 큐. 주세요.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두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은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제가 먼저 할게요 차차차 차차차 다 함께 차차차 야 예 네. 아 좋다 야 황태야 어. 선배님 노래 어땠니 난 진짜 확실히 연륜을 무시할 수 없는 아. 결론네 아니, 아, 다 좋다고. 좋은데. 아, 노래 제목이면 가사가 너무 진부해요. 올드하지. 올드해, 올드해.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그 작곡가 이호섭 씨라고. 호섭 씨요? 봐봐, 네. 봐봐. 야 그러니까 그때 젖어 사는 거예요. 그때 젖어 산다고. 호섭 씨! 그때 젖어 사는 거라고! 아니, 지금 여기 거의 10대, 20대예요. MZ세대도 안 잡을 거예요? 가사 좀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어. 그러면은 MZ세대들 다 좋아하면 열광 빵빵 터져요, 노래 자체가. 여러분, 진짜? 예!
이거 봐요, 진짜라니까요. 만들어줘요? 오케이, 야, 들어와봐! 야, 얼마만에 또 이거 가사 또 이거 바꾸는 거냐. 와, 이거 쉽지 않은데. 형님, 저 죄송한데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그쪽으로 가세요. 난 저 형님 저런 엉뚱한 게 매력이 있어. 야, 황태야, 제목 보면 가사 봐라. 야, 다 함께 차차차가 아니지, 황태야. 아니지. 어?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거든요. 헌팅포차. 그렇지, 그럼 다 함께 헌팅포차로 가자. 이제 벌써 다 나와요. 우렁우렁 수렁수렁 되잖아. 자, 시작부터 헌팅포차로 바꿔야 된다고요. 자,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이 아니지. 그렇지. 황태야, 너가 지금 잊지 못하는 사람 누구지? 전 여친. 자, 전 여친이라면. 어차피 잊어야 할 전 여친이라면. 그렇지.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라. 이렇게 진부한 거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옛날 멘트입니다. 그럼. 예. 이게. 요즘 누가 거더라는 얘기를 하냐고. 나한테 그러지 말고. 호섭 씨 누가 거더라고 하냐고. 요섭 씨한테 이야기하고. 호섭 씨한테 존내는 거야. 네. 자, 이걸 바꾸고 요즘 그럼. 애들이 쓰는 말로 바꿔드릴게요. 돌아서서. 뭐냐? 킹 받지 마라. 킹크로 킹뽕 하지 마라. 빵빵 던져라. 호섭 씨 이게 요즘 가사예요. 지금 울릉도시만 못 듣고 있어요. 킹크로. 백길단 아저씨 잘 봐요. 킹크로 빙뽕이 뭐예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자체가 지금 아이 참. 이런 거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알았어, 하시면 돼요. 뭔 의미를 담을까? 의미 이런 거 담는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일은 내일 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응. 말 같지 무슨 아니지, 무슨 바람이 부냐? 이제 헤어졌으면은 다시 사냥을 나가야지. 다시 사냥 어떻게 나가? 새로운 헌팅을 할 거야. 다시 헌팅을 해. 왜냐?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헌팅 보차잖아. 헌팅을 해. 근데 헌팅을 뭐 그냥 할 거야? 아니지. 못 하고 해, 못 하고? 자동차인데 자동차? 전기차. 네. 자. 충전기를 꼽아놓고 다 함께 전기차로 갈게요. 호섭 씨, 이게 실력이라고. 옛날에 저저 사는 가사는 우리가 바닥에 다 버려놨어요. 그 호섭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분이 60 될 거예요. 아유. 이걸로 만약에 우리 울릉도시가 부른다 하면은 내가 봤을 때 MZ세대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내가 봤을 때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음악 올려봐요. 음악 올려보래. 네. 주세요. 음악 큐. 아, 신난다! 그렇지. 여기까지 좋아. 하! 어차피 잊어야 할 전 여친이라면 그렇지, 좋아! 돌아서서 킹 받지 마라 킹크로 빙뽕 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헌팅 새로운 헌팅을 할 거야. 자, 가자. 충전기, 충전기. 충전기를 꼽아놓고 다 함께 전기차.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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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됐어, 됐어, 됐어. 야, 박수, 박수. 이름도 전기차 홍보대사까지 할 수 있어. 테슬라 광고 찍는 거. 야. 오케이, 슬라 형으로 활동해요. 이러다 또 광고 들어오는 거 설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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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 운도로 바꿔. 슬라 형. 슬라 운도. 설운도 말고 슬라 운도로 바꿔. 좋아, 좋아. 슬라 형으로. 됐다. 테슬라 운도. 좋아. 봤죠, 봤죠. 이겁니다. 아, 너무 대단하네. 대단하죠. 아니, 노래 가사 요 잠깐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네. 아버지가 아, 작곡을 할 때 좀 흥그르빵빵 이런 거 좀 이해하네. 아, 무조건 해야지. 킹 받는다. 이런 거 더 줘야 된다고요. 진짜. 아니, 깜짝 놀랐어. 됐다. 나 이번 나 이제 실력 믿었고 이제 코러스를 넣어드릴게. 어떤 곡이 우리가 코러스 넣으니까. 이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이 노래가 딱 적합해요. 언더더리. 사랑의 트위스트. 사랑의 트위스트. 자, 자, 잠시만요. 아야야. 그 곡은 또 호섭 씨가 또 작사 작곡. 아니요, 그건 제가 썼어요. 아, 다행이다. 그러면 그 가사 안 만지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모자시켜 드릴게요. 나중에 형 근데 호섭 씨한테 따라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만나서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음악 주세요. 코미디 빅리그의 대한민국의 트로트 황제 운도 선도가 찾아왔다. 하지만 선도 잘 들어라.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홍정훈 선배가 최고다. 잠깐 경기님 간주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끝말잇기 게임이 날까요? 좋다, 먼저 시작해라. 알겠습니다. 테니스 스티커 커피 피아노 노안 안경 경찰서 서리태 태양 양방길 김치전 전설. 경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됐다, 간점해라. 간점. 학창시절에 담배 피고 빠따 맞고 함께 추웠던 제로투와 헤이마마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지지대는 도넛빵석 구내염에 날보칠 나팔바지에 내 바지는 나팔바지 빵집을 누비던 폭격빵 뛰는 뜨부실 있어요 추억 속에 사랑의 트위스트 자기 전에 자일리톨 씻고 나서 휘바 휘바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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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하이 트위스트 치면서 갸루피스 날려보자 난 생처 그녀를 알았고 운동하고 싶은 다해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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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봉 다해 트위스트 치면서 해소변을 뿌려보자 엉덩내를 주름 잡았던 대동태세 문단세 외국에는 비욘세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어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입냄새에 나닥해라 여러분들 댄스타임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죠. 설빙!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코빅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을 가장 빛나고 멋있는 존재죠. 30살이 된 93년생 니들은 이제 꺾였어. 마지막은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오직 실력 하나로 트롯계의 역사를 쓴 존재죠. 완벽한 실력과 스윗한 모델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서른 두 살에